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실버 I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콜라텍 쇼. 이 시간은요, 건전한 취미의 문화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콜라텍 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활기차고 신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콜라텍 쇼를 보다 멋지고 즐겁게 이끌어 주실 그런 멋진 올겐보이 그리고 가수로 활동 중이신 박종기 씨를 소개합니다. 아,
헤이즈라는
잊어달라. 그런데도 아잖아 너를 잊지 어떻게 잊을까 어찌 하나 좋을까 세월 가도 아잖아 너를 못 잊지 않아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내가 산다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문이 헤이즈라 헤이즈라 그런데도 너를 잊지 않아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세월 가도 너를 보여줘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어머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내가 산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TV에서 마련한 특집 콜라텍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또 멋지고 아주 우아한 시연을 보여주셨던 네 분의 선생님 함께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이정아 그리고 조강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춤을 추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10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보여주신 춤이 어떤 춤이셨나요? 이사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따닥발하고 꺾기발, 문어크 뭐 다. 네. 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꺾기발의 문어크까지 다양하게 접목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닉네임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비블리님 그리고 포세이도님. 네. 두 분은 어떻게 춤으로 이렇게 만나신 파트너신가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 오늘 이 콜라텍쇼 특집으로 마련하면서 처음 만나셔서 이렇게 파트너 근데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네, 워낙에 잘하시니까 포세이도님 네. 네. 포세이도님이 리드를 잘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오늘 처음 만나셔서 비블리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잘하시고 음악도 잘 맞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비블리님은? 5년 됐어요 포세이도님은? 1년이요? 그럼 한참 후배시네요. 제가 오늘 시연 보여주신 선생님 중에 가장 후배이신 것 같은데 표정은 가장 어르신 같으세요. 네. 이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저희 실버ITV에서 이 스타쇼 리듬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춤 매니아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렇게 좀 캬바레에서 주로 많이 추시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저희가
타이틀 그대로 콜라텍이라는 곳에 현장에 직접 와서 춤을 추잖아요. 이제 캐바레에서도 아마 춤을 추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분 다, 그죠?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콜라텍과 캐바레에서 춤을 출 때 느낌이? 네, 다 무대는 다 비슷한데요. 만약 그 세대가 조금씩은 틀린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들 있는 데랑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있는 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콜라텍이라는 그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장도 좀 더 자유로우신 것 같고, 네, 이 스태프들도 많이 변화되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생기 넘치는 것 같고,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건 양쪽 다 똑같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춤을 통해서 멋진, 네, 인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엄만 두고 가지.
날도 밝은데 주야장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마. 아, 이거 힘들어.
사랑처럼 사랑하 바람 따라서 전통도 없이 어딘가 떠나가야 해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낭만은 사랑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음악에 몸을 담으신 지 발을 디디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그렇군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몇 단짜리 올겐을 연주하시고 거기다 노래까지 하시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무척 힘들죠. 예, 이 보통 사람들 머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직업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기 선생님의 선친께서 또 남도의 명창이시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저희 아버님이 예, 판소리를 많이 오래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그 피를 타고 나서 저한테 저나 우리 형제간들한테 재주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의 노래 소리가 왠지 가슴이 절절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을 하신 게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팔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팔자. 춤을 사랑하시는 매니아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을 때, 보람될 때가 어떨 때일까요? 저희 노래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음악을 아껴주시는 그 팬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는 재산이죠. 제 재산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또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주와 멋진 노래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버 아이티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콜라텍 쇼.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실버 아이티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또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더욱 알차고 멋진 프로그램을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